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3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일단은 그 코스닥 상장사가 우리 나라에 대략 한 1,500개 정도가 있는 모양인데, 이게 뭐 미국, 캐나다에 이어서 세계 3위의 아주 큰 시장입니까? 네. 이제 어제부로 이제 1,500개 상장사가 됐어요. 그 코스닥에. 근데 이제 뭐 주로 이제 코스닥이라는 게 나스닥이라든지 뭐 네. 이런 거와 비견이 되면서 각 나라별로 이제 기존 거래 시장이 있고 네. 거래소가 있고 신 시장이 있는데 그 신 시장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이 코스닥이 나스닥하고 캐나다의 TSXV라는 데가 있대요. 여기를 제외하고는 상장사가 제일 많은 이제 시장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 같은 데보다 더 큰 모양이죠. 그렇죠. 네. 중국은 이제 시장이 좀 나눠져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으니까. 네. 네. 거창판, 거창판, 과창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96년도에 이 코스닥 시장이 처음 생겼어요. 네. 제 기억이 납니다. 아, 96년? 네, 96년도. 네. 네. 제가 주식부 운영 담당 대리를 할 무렵인데. 저는 그때면 이제 상병쯤 달았을 때네요. 아, 군대 갔을 때요? 그렇죠. 95년? 예? 고딩 때 아니야? 아, 무슨 말씀이세요? 95년 아, 군번인데. 아, 그래? 네, 상병입니다. 나이 꽤 있네. 정의지. 네. 네. 그래서 96년 7월 이제 시장 개설 이후에 사실 1,000개 상장사가 되기까지 네? 2007년도니까 11년 정도가 걸렸어요. 11년? 11년 만에 이제 1,000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부터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상장도 좀 위축이 되고, 왜냐면 시장이 좋아야 상장이, 지금 이제 상장이 많은 이유가 시장 좋으니까. 시장 좋으네. 그러니까 상장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되면서 네. 이 상장이 좀 까다로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규모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100개 늘는데 이제 2007년도 10월 달에 이제 1,000개가 됐는데 그 후로부터 100개가 늘는데 7년 11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2015년도까지는 거의 상장이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된 거죠. 아,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렇죠. 7년 11개월 만에 100개 늘었으니까 도대체 1년에 그럼 열 몇 개씩 밖에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던 게 이제 2016년도부터 대체로 100개씩 늘는데 1년 혹은 2년 사이에 늘고 네. 있고요. 그래서 1,500개가 되는 거가 이제 1,400개에서 1,500개가 되는 게 1년 5개월 만에 됐으니까 최근 들어선 상장 러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기술 특례 상장, 그러니까 기술이 있으면 재무제표가 안 좋아도 네. 상장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큰 조류가 되면서 업종이 다양해진 거예요. 그렇죠. 바이오라든지 또 뭐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기술 성장 특례를 통해서 상장한 기업을 보니까 125개. 예, 이건 이제 원래도 옛날 얘기로 하면 상장이 자격이 없는 건데 특례 제도가 생기면서 이제 이렇게 상장이 된 게 125개가 됐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상장 기업의 평균 자산을 1,000개가 상장됐던 시점이 2007년 대비해서 보니까 118%가 늘은 거예요. 118%. 예, 그러니까 이제 2007년 대비해서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거죠. 네, 평균 네, 네, 자산이라는 게. 그리고 평균 매출액이 42%가 늘었고요.
96년도에 일괄상장이 됐어요. 시장이 생기면서 341개 회사가 짜잔 하고 이제 코스닥에 상장이 일괄로 됐는데 네. 지금까지 상장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 96개. 아, 네. 그럼 몇 분의 한 5분의 1 되는 건가요? 그래, 5분의 1은 아니죠. 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 남아 있는 건데 그동안에 보시면 IMF 겪었죠. 96년도 개장과 아, 동시에 네. 1년 있다가 IMF 온 거지.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외에도 상장 실질 심사 매년 우리가 뭐 3, 4월 되면 아, 뭐 공포의 아, 시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퇴출된 것들이 아. 굉장히 많이 한 240개 된다는 아, 4년 이상 적자 못 되는 예, 예. 조건. 그렇죠. 이제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 시장에 물론 이제 일괄 상장이니까 좀 막해 준 것도 있겠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게 1,500개가 상장돼 있는 코스닥 시장의 위상이라는 게 숫자로만 보면 세계 3인데.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코스닥 1,000포인트가 됐을 때 시가총액이 얼마라 그랬나요? 400조라 그랬나?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야 이게 다 합쳐봐야 그죠. 그러니까 올망졸망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코스닥 시장이 우리 벤처 기업의 유일한 거의 엑싯 구조잖아요. 그렇겠죠. 네, 네.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 하는 분들은 코스닥 상장 외에는 엑싯할 방법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뭐 M&A에서 주식을 파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이 코스닥 시장이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사실 질적으로 좀 더 좋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크면 어디로 갑니까? 거래소로 가버리잖아요. 코스닥에서 크면? 네. 셀트리온도 갔죠. 뭐 카카오도 갔죠.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이너리그 같은 느낌. 나스닥이 마이너리그 느낌이 납니까? 아, 그렇죠. 네, 나스닥은 마이너리그가 아니죠. 성격이 좀 다른 거죠. 네, 성격이 다른 거죠. 네. 기술 기업이죠. 네, 오히려 더 잘 나가는데. 그냥 조그만 회사는 코스닥, 큰 네, 회사는 네, 네, 네. 거래소. 뭐 이런 관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아, 코스닥은 왠지 변동성도 크고 막 좀 불안한 회사들.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네, 네. 기술, 그죠? 성장성이 있는 기술 기업들. 뭐 이렇게 성격이 규정 지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좀 회사가 커지면 거래소로 이사가는. 예, 일종의 뭐 통로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 코스닥 시장의 어떤 성격이 좀 애매모호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코스닥 시장의 질적 양적 성장을 한꺼번에 좀 구현할 만한 네. 그런 분위기가 좀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소 코스닥 혹은 벤처 생태계까지 일관된 어떤 이 정책들이 좀 필요한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거래소가 자평을 했어요. 그동안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고 제도적 절차적 체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성장의 동량이 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성장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 이렇게 되는데 해주십시오. 진짜 좀 해주십시오. 네, 네. 네. Do it. 네, 거래소만 네.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네, 금융정책을 하는 당국이나 또 중소벤처 이런 쪽에 관장하는 부처 이런 데서도 다 함께 네. 좀 노력해서 2,000개가 될 무렵에는 질적으로도 굉장히 그렇죠, 그렇죠. 성장하는 그런 코스닥 시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뭐 어디 기업 하나가 다 코스닥 시장 다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뭐 무슨 애플 하나 팔면 뭐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을 다 사네 이런 얘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코스닥 다 사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제 다 샀죠. 코스닥 물론. 한 5번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죠. 개인 투자자분들 삼성전자 참 많이 사셨는데 그렇죠. 그 통계가 좀 나왔고 400만 명 정도가 되고 삼성전자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안 하잖아요. 나도 없는데. 네, 삼성전자는 안 하죠. 네. 저는. 정품은 그렇게 안 보니까 하죠. 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거든 지금까지. 네. 투자를 할 때 보면은 특별히 2010년 이후에는 있었던 기간이 한 반, 없었던 기간이 한 반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올해만요 삼성전자 개인 주주죠. 170만 명이 늘었고요. 1년 전보다는 무려 250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를 포함해서 보면 삼성전자에 나 주주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400만 명이 된 거예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386만 7,960명. 예, 지난 3월 31일 기준이니까 더 늘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215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올해 들어서 171만 명이 는 거죠. 네, 네, 네. 엄청나게 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한 번 한두 번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8만 원이잖아요. 네. 대충 8만 원인데 이게 8만 원이 아니죠. 얼마죠? 아 원래 가격이요? 네. 한 300쯤 안 돼요? 아니 근데 이거는 좀 다시 좀 해봅시다. 한 300은 뭐야? 아 저는 아니, 무슨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원래 논리가 아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액면 분할. 예, 액면 분할 많이 해서 액면 분할은 뭐 120원에 합니까? 100원이면 아, 100원, 아, 500원이면 500원. 곱하기 4, 40 해야지. 아. 한 302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3년 동안 공부한 거 완전 돌아온 가문인데. 아, 대충 맞잖아. 320. 대충이 어딨어요. 400만 원이 400만 원. 400만 왜냐면 네. 기본적으로 뭐 다 아시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상장하거나 그렇게 대부분의 주권을 발행하는 게 액면가가 네. 5천 원이거든요. 네, 네, 네. 삼성전자는 몇 년 전에 이거를 100원으로 다운시켰다. 50분의 1.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8만 원 곱하기 50, 58이 40, 400만 원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만약에 액면 분할을 안 하고 삼성전자 주식이 400만 원이라 그랬으면 주주수가 얼마나 늘었을까? 아.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미국에도 보면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것들 네. 예, 거기는 액면 분할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주식 분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대부분 하죠. 그래서 네, 네, 네. 예, 미국의 아마 그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주식 중에 예, 주식 분할을 그 끝까지 안 하는 주식들이 좀 있어요. 아마존이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라고 예, 그 한 3억 하는 주식이 있잖아요. 네, 물론 네. A주, B주가 나눠져 있습니다. B주도 30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액면 분할을 안 하고 있는. 이건 뭐 ETF를 갖고 있는 건 당연히 포함이 안 되겠죠, 그죠? 아 그럼요. ETF는 갖고 있는 사람, ETF는 그 ETF 한 계좌를 그렇겠죠, 네,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이 주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주가가 실망스럽다는 거죠. 네, 그죠? 네, 네. 9만 전자 뭐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지금 8만 전자. 뭐 깨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3월 말 기준으로 이게 9.5%입니다. 지분율로. 5월 현재 기준으로도 10%가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400만 명이 주주를 갖고 있는데도 주주가 되고 있는데도 삼성전자 발행 총액에 이제 10%가 와. 이제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3월 말 기준으로 삼성의 그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21.18%를 갖고 있고 삼성전자? 예. 네. 어, 합치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유산으로 받은 거 하고 뭐 와.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이 9.74%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나머지는 외국인들이 네. 많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그 우리 국민들의 어떤 참여는 명수로는 대충 이제 예, 증가세가 둔화되겠죠. 예, 뭐 그렇다고 뭐 천만 명, 이천만 명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네. 이 지분율로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작년에 보통 주기로 특별 배당금을 합쳐서 지급된 건 오래입니다만은 주당 2,944원을 지급을 했잖아요. 배당금을. 네. 이 작년 말 주가의 3.69%니까 사실은 특별 배당을 포함하면 은행에 갔던 것보다는 물론 주가가 맞네. 빠졌죠. 주가만 그 현상 유지를 했더라면 3.69%의 배당 수익률이 나왔다는 것도 특기할 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일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3.69%. 물론 특별 배당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고배당을 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이런 형태의 주주에 대한 배려 혹은 주주 중심, 주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영에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네, 네. 주주가 뭐 몇 명 없을 때는 아이 뭐 독단적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400만 명의 와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와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훨씬 더 투명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럴 리는 없습니다. 만약에 주주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면 40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와, 400만 명. 네. 대단해. 부산시 인구보다도 훨씬 부산지 부산광역시보다 훨씬 많은 그런가요? 예. 네? 부산보다 훨씬 많겠지. 그렇죠. 예. 네. 네. 400만이니까. 그래요.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 백신을 해외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뭐 확정은 안 된 모양이에요. 타이밍 상으로는 좀 들어갈 확률이 많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내일 모레인가요? 21일이죠. 21일.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움직이고 뭐 부인 공시를 하긴 했습니다. 뭐 위탁 생산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풍문들이 많이 나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2천만 회분을 6월 말까지 다른 나라에 보낸다. 2천만 회분. 이번에 2천만 회분 백신은요. 아제가 아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네. 아니고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아마 여기 화이자, 모더나가 아마 가장 그 선호되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것들 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많이 맞았던 그런 백신을 처음으로 이제 보낸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관심은 물론 백신 수합이라고 하죠. 미리 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갚을 거예요. 우리도 받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원 대상국들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얘기로는 네. 미국의 백신을 지원받을 나라들은 며칠 이내에 발표가 돼 있습니다. 며칠. 네. 며칠 내면 21일도 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며칠, 좀 웬만하면 좀 많이 좀 주세요. 네. 네? 어쩌다 이렇게 됐나. 아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네? 이게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백신을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 신호 백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네? 미국은 다른 나라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 백신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겸연적인 얘기지. 줄라면 좀 빨리빨리 줬으면 더 좋았을 뻘. 네네. 예, 중국하고 러시아는 어쨌든 그게 효과가 어떻든 간에 네. 예, 예를 들면 동부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데 많이 줬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맞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타이밍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보니까 1억 5천 7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최소한 한 차례 백신을 맞았고요. 네. 이들 중에 1억 2천 3백만 명이 백신 접종은 그러니까 두 차례 맞았다는 얘기죠. 마무리를 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의 비율이 무려 47.3%. 네? 47. 절반이네. 네, 절반 받았다는 네. 얘기죠. 그다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37%니까 전체 인구의 37%니까 네. 성인 대체로 다 맞았다는 거죠. 예분. 그리고 특별히 저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네. 원하면 다 맞았다는 얘기죠. 자기가 안 맞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다. 관광객들도 다 맞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2천만 회 중에 만약에 우리 한국에 대한 그게 이제 포함이 된다면 얼만큼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뭐 어쨌든 스케줄상으로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잡히지 않겠나. 그리고 이미 가부간에 결정이 됐을 거예요. 네네네. 뭐 아시겠지만 대통령들 정상들끼리의 회담은 다 아젠다 세팅을 다 하고 만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왜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 네. 대부분 아젠다 세팅을 하기 때문에.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기대만큼 네. 그렇게 결과가 나올는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며칠 상간에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 생산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그거 뭐 근거 없습니다. 뭐 이런 공시도 나오고 공시의 질도 좀 다르다. 네. 아,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가 어떤 거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 뭐 이렇게 되고 있어서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굉장히 크게 움직인 바도 있는데 어쨌든 이 위탁 생산 플러스 백신 수합까지 좀 무난히 어쩌면 우리 국민들의 기대만큼 잘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뉴스 3은 이 정도로 네. 저희가 정리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 박병창 부장 만나러 이제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께도 조지아스 내추럴 착즙 주스 한 잔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샷을 하라 그러세요?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